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원문은 약간 다릅니다.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참으로 이런 이들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들을 세우셨다. 들이에다 들. 사도들을 세우셨다. 둘째는 선지자들을 세우셨다. 셋째는 교사들을 세우셨다. 그 다음은 능력들을 세우셨다.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들을 세우셨다. 도움들, 다스림들, 방언들의 종류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전부 복수로서 말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단수로 말하고 있죠. 네, 단수로. 그런데 사실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복수적인 이런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있다라고 그전에는요. 사도가 없었다고 했어요. 21세기 전까지는 사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까지만 존재하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사도라는 직책은 없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졌거든요. 근데 피터 와그너의 제3의 물결을 주장했던 신사도 빈야두 운동 계열에서 사도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가 있다. 그래서 이 제3의 물결, 성령의 이렇게 물결이죠. 성령이 와서 지금도 이런 사도 선지자의 은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자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빈야도 그래서 신사도란 말이 사도가 현재 새로운 신 지금도 사도가 있다 세우는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가 있다라는 쪽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 영동교회 변승우 목사 그 다음에 인터콥 이런 데는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 특히 인터콥 최바울 목사의 그분은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BJ 백투 예루살렘 백투 BTJ 열방센터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뭐 어쨌든 그 얘기하면 없다고 막 했다가 또 있다고 했다고 막 그러는데 좌우지간 거기에서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마이클 비클 무슨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도 은사 집회를 하고 사도의 어떤 직책으로서 병을 낫게 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지금도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그러고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네. 사도라는 것이 대체 뭐였는가? 선지자라는 게 뭐였는가? 여러분, 선지자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에 토끼장이 많이, 토끼가요, 판잣대기로 만들고, 삼면은 판잣대기로 만들고, 아래는 대나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로 물이 잘 빠져야 토끼가 오줌을 많이 싸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지게 대나무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고, 앞면은 그 얼키설키 이렇게 벌집처럼 모양의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망을 앞에다는 씌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꼴도 주고 문을 만들어서 꼴을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는 이빨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 쥐도 계속 이빨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갈가가지고 그 이빨을 만약에 갈지 않으면 그 이빨이 뚫고 와서 자기를 죽여요. 설치리대다. 그러니까 쥐가
맨날 갉아먹는 것은 그 이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빨이 계속 자라는데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걸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맨날 뜯어. 그래가지고 구멍을 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자를 뜯어내고 다른 판자를 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토끼 그 집을 다리 수술 이렇게 판자를 뜯어내고 새로운 판자를 또 망치질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목순가요? 제가 목순가요? 토끼 집 고친 그냥 사람인가요? 에? 목수예요 제가? 목수 아니죠? 예, 네, 목수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고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라는 직업과 어쩌다가 이렇게 뭐 수리한 거 조금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과 선지자라는 직책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다르다는 겁니다. 업으로 하는 거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갔을 때 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목사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겠어요? 일반 성도가 많이 받겠어요? 성국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목사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전시간 봉사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쩌다가 한번 하다가 아유 예배해야 되겠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집에 있어도 회개 기도문을 갖고 회개 기도를 해. 할렐루야. 얼마나. 예.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상급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말이죠. 예배 시간 달랑 한번 일주일에 나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예. 한 40% 60%는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는 게 그냥 전부예요.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것이 정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그만큼의 엄청난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아예 그릇 자체가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이 전시간 봉사자를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했다가는 뭐가지 날아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거의 다 지옥 가요.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훨씬 쉬워요. 평신도가. 예. 그러니까 이 전시간 봉사자는 그만큼의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 그럼 목사라는 것이 일종의 직업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목수와 같은 거예요. 목사는 목수와 같은 것이고 여러분은 어쩌다 토끼장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듯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과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중직에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종류가. 예. 그것을 지금도 있는 은사와 지금도 없는 은사로 나눈다고 한다면 지금 없는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있는 은사는 목사와 교사.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르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사람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개 은사자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만든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서 그 성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앞에 세 개는 개척하고 세우고 온전히 한다고 한다면 뒤에 두 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그런 쪽도 있는 양육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 목사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사는 이 복음 전한 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선교하러 갔다가 또 저기 선교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면 목사가 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선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하고 비슷한 것이 오늘날의 선교사라는 직책이죠. 남아있는 게.
그러면 오늘날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책은 그래서 선교사, 복음전하는 자의 유사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세 가지 직책이 오늘날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 선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전하는 자의 오리지널 복음전하는 자는 사실 선교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직책은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직책은 두 가지가 있는